있습니다. 나의 가족, 친구, 이웃 모두 살기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보니 윤석열이 완전 쫄았나 봅니다. 윤석열 탄핵이 머지않았습니다. 더 크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선거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의료대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의 함성 시작! 인사드리겠습니다. 107차 촛불대행진 1호차 발언을 하게 된 21살 대학생 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집에서 추석 밥상에 최대 화두가 윤석열이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윤석열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윤석열 때문에 병원은 전쟁터 같고 윤석열 때문에 민생은 파탄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나라 말아먹는 윤석열 당장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여름도 어제로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폭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금방 탄핵할 수 있겠지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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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국민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국정농단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민심은 탄핵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모두 탄핵으로 단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이 애국, 애족, 애민입니다. 애국으로 단결합시다. 탄핵으로 단결합시다.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윤석열 탄핵의 함성 시작해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계속해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안녕하십니까? 촛불 대행진입니다. 많이 찍어서 SNS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에 경고한다! 탄핵에 동참하라! 선거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에 경고한다! 탄핵에 동참하라! 윤석열 지지율이 20%입니다. 윤석열을 호되게 심판해왔고 탄핵은 머지않았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의 졸개들 그리고 부정, 부패, 썩은내 나는 족속들 모두 우리의 탄핵 대상 아닙니까? 국힘당 또한 이대로 가면 심판할 것이고 결과는 뻔하게 멸망 아니겠습니까? 국힘당에게도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것인지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똑바로 선택하십시오. 오른쪽에 국힘당 당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국힘당에 경고한다! 탄핵에 동참하라! 왼쪽이라고 해야지. 국힘당을 들으십시오!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진일매국 용산총독부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있습니다. 누가 어디 아파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란 것이 정말 무섭고 화가 납니다. 윤석열이나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국힘당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라는 인류한만 보아도 돈과 권력 있는 것들은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안 되면 청탁해서 다제치고 치료받는데 일반 국민들만 죽어갑니다. 4개월짜리 아이 탈장되어도 갈 병원이 없고 양수 터진 임산부가 75개 병원 뺑뺑이를 돕니다. 20세 대학생이 병원 앞에서 죽어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회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해치겠습니다. 의료대란 초래한 무능무책임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미국식 의료민영화 꿈꾸는 윤석열 정부 끝장내자. 또 한나라의 영부인
있는 드레스룸에 사우나까지 만들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논을 갈아엎고 상인들은 계속해서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만이 우리 국민 살 길이란 말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살 길, 우리 국민이 살 길은 오직 탄핵입니다. 구호해치겠습니다. 우리 국민 살 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애국으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선거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의료대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야당과 민주세력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정농단 대통령 노름 김건희를 구속하라. 친일매국 용산총독부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공천 개입 비선 실세 김건희를
자살 방지 행보라고 합니다. 보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어이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살기 싫어지고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모르나 봅니다. 요즘 청년들이 쉬지 않고 매일 알바를 해도 줄 수 없는 액수의 가방을 감사 표시로 덥석덥석 받는 누군가를 볼 때 그런 자가 뇌물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 검찰에 비호를 받으면서 왕행세를 할 때 그럴 때 세상이 싫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진 자들이 주가 조작이나 해대며 수십억 재산을 불리는 와중에 열심히 산 우리 부모님은 차례상에 시금치 값이 벅차서 시금치 나무를 포기하는 걸 볼 때 그럴 때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에서 절망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살기 싫은 사회, 결혼하기 싫은 사회, 애 낳기 싫은 사회 그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선거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주가 조작,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명품 수수,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선거 공천 개입, 주가 조작, 경력 조작, 뇌물 수수 이렇게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 누구입니까? 김건희가 그냥 범죄 그 자체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끌어내리는 게 이 나라 우리 국민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선거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공천 개입, 비선 실세, 김건희를 특검하라. 대통령 노릇 더 이상 못 보겠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가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우리 핑계대 높이 들고 왼쪽 오른쪽 흔들면서 힘차게 찬양 노래 따라 부르겠습니다.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김건희 고독의 한복구 시작!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가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납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통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네, 윤석열 탄핵 총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더 들끓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사람이 많이 없다고 걱정했는데 지나오는 길목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구호도 같이 외쳐주시고 머리로 하트도 그려주시고 아주 적극적인 윤석열 탄핵의 의지를 표출해 주셨습니다. 촛불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호차 행진사회자 국민주권당 구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촛불이 없어서 많이 아쉬우셨죠? 오늘 역시 촛불에 오니 속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지난주에 못 외쳤던 구호 오늘 더욱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네, 이번엔 김건희 외쳐보겠습니다. 선거 개입, 국정농단, 주가 조작, 뇌물수수, 범죄 중독 김건희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옥과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반드시 죄값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분들도 함께 외쳐주십시오. 김건희를! 김건희를! 네,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폭우를 뚫고 모인 우리 촛불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고 계신 전국 곳곳에서도 폭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의료 대란에 이어 건의 대란까지 난세도 이런 난세가 없습니다. 나라 구하는 촛불 영웅들이 나설 때입니다. 나라 구하는데 진보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이 진영의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이 싸움은 국민 대 반국민의 싸움입니다. 애국 대 매국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걱정에 잠 못 드는 분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신 분들 힘을 모읍시다. 애국으로 단결합시다. 탄핵으로 단결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석열 탄핵 촛불입니다. 구호와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온 국민이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지지율 최저 또 최저입니다. 의사들도 대구 경북 지역도 70대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지지층도 포기한 구제 불능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이 이리 일비하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이라 아주 멋지답니다. 완전히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더 빠른 추락뿐입니다. 탄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네, 우리 여의도 공원에 산책 나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왼편에서 함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네, 김건희 때문에 천불 나시는 분들도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네,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왼쪽에 여의도 공원을 향해서 함께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거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 구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네, 신명나는 탄핵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보자님.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탄핵 촛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너라고 대표님들 좌우로 높이 들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닙니까?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네놈에게 닥칠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 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사대축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오른쪽 아버님들이 소문 들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소문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아, 네, 고맙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같다면 특검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되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네, 김건희 구속의 함성 시작! 마포대교 대통령 놀이가 웬 말입니까? 23억을 챙긴 주가 조작 공범, 이것만으로도 김건희 감옥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범죄자가 누구의 순찰한단 말입니까? 불시 순찰 김건희 즉시 구속, 즉시 탄핵으로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정농단 대통령 노름 김건희를 구속하라! 주가 조작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네, 여의도공원 산책 나오신 시민 여러분, 아, 왼쪽에서 우리 20대 선생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네, 윤석열 탄핵 촛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10대, 20대, 70대, 80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에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애국으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모든 비리는 김건희로 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저공사도 역시나 비리 종합판이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업체들이었답니다. 혈세 수십억을 털어먹었습니다. 김건희 구속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직장인 젊은 남성분들이 구호 함께 외쳐주셨습니다. 한 번 더 외쳐주십시오. 윤석열을 윤석열을 지난 보궐선거, 이번 총선, 국힘당의 모든 선거도 김건희로 통했나 봅니다. 무자격자 김건희가 감나라, 배나라 했답니다.
국힘당을 김건희 당으로, 국회를 김건희 국회로, 김건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요,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유죄 받았습니다. 김건희 선거 개입 더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비선 실세 특급 범죄자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선거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공천 개입 비선 실세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건진, 청공, 김건희 오빠, 명태균까지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김건희가 부른 사이비 종교인, 정치 브로커,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멋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급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아, 영상 찍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구호도 외쳐주십시오.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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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명나는 노래 한 곡 듣고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따릉이 타시는 어머님 피켓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의도에 산책 나오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탄핵 촛불입니다. 매주 토요일 시청역 7번 출구에서 탄핵 촛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 국민이 국회에 명령합니다.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를 향한 탄핵의 함성 시작! 네, 22대 국회 탄핵하라고 만든 국회입니다. 국회의 최우선 최시급까지 뭐니뭐니 해도 탄핵 아니겠습니까? 탄핵 준비 국회의원 모임이 꾸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낸 탄핵 선봉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정리집회장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 오시면서 집회 장소로 돌아가서 정리 집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신 풍물패 나팔 부대역에서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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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김건희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 분노는 한참 전에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심리적 탄핵이 아니라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야당과 민주세력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쭉쭉 본행사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고생하셨다고 옆에 있는 촛불 가족, 촛불 동지들을 향해서 인사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안에 윤석열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네, 이제 정말 탄핵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 때를 지켜주십시오.